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는 저기 뭐야,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또 연락 왔었지.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좀 조용하네요. 미국 사람들이요? 네.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인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이요. 포르투갈? 네.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네. 그분이 자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당연히 포르투갈 그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아니 갈 수 있다고 했지 우리가. 네. 근데 갈 수가 없다 이거지. 언어가 안 돼서 자기 자식들이. 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아니 거기서 행사, 우리한테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애기가 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느냐 불가래. 네. 그러니까 못 간다고 통보가 왔다 이렇게 온 거여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당연히 포스트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경고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기다려봐라 했는데 2, 3일 있다가 통보가 왔대. 네. 포스트카 학교에 오라고. 아.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다고. 네. 말씀하셨대요. 와.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네. 와. 그럴 때는 엄청 보람 많이 느끼시죠? 네. 네. 너무나 놀랬다 뭐 이런 거. 좋으신 분 같아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네. 소원도 다 이뤄주시고 네. 앞날도 봐주시고 운세도 이렇게 잘 갈 수 있게끔 앞날을 네.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운세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 운세는요. 네. 사실은 제가 항상 농으로 나 죽을 날 점쟁이들이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나 죽을 날 모른다. 네. 너 죽을 날 아느냐. 지들은 알아. 지들도 몰라. 사람 죽고 사는 거는 운명은 제천이라고 네. 하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네. 그런 엄청난 말을 묻지 마. 아무도 몰라. 자기 죽을 날.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살 것이다. 요거는 압니다. 그러면 네. 얘가 일찍 죽을 건가 뭐 장수를 할 건가 이런 거 다 알아요. 네. 무슨 병이 올 건가도 다 알고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운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처럼 지방간이다. 네. 기도할 시간 없었어요. 네. 이런 거는 제 제자한테 물어보죠. 엄마 어디 아픈 거 같냐. 아. 간이 안 좋아 보인다.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도는 못했지만 또 내가 사적으로나 무슨 일이 있어 네. 고민할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어디다 투자해 돈이나 뭐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받아내려면 제가 이렇게 잠을 잘 때요 아주 깊이 받아봅니다. 아. 그리고 말 꼬리를 물어서 막 이렇게 받아봐요. 네. 그러면은 답을 줘요. 솔직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은 쳐다보면 착착착착착착착 나와. 네. 그렇지만 내 거는 뭘 하나 받아 깊이 받아보고 인간의 내 마음이 있어. 인간의 마음이 신의 마음만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받아내기 쉬운 게 아니야. 아. 저는 깊이 기도를 해서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해서 그 말 꼬리로 잡아냅니다. 아. 이게 솔직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근데 순간 신령님들이 실려줄 때가 있어요. 순간. 순간죠. 너 며칠 내로 뭐가 대박 날 일 있다. 너 누가 선물 준 순간 주는 거 있어요. 아. 내가 받을 내사가 아니라 순간 받아주는 거예요. 순간. 네. 그렇게 해서 제 운을 알죠. 그리고 또 제가 저는 법당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사람한테 깔려 죽는데. 계속 이럴 것인가 또 이거를 받아봅니다 제가. 네. 그러면 혹시 떨어질 일은 없을까 이렇게 받아봐요. 네. 그러면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나와요.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 또 꽃도령을 이용하죠. 어떨 것 같냐. 계속 잘할 수 있겠냐. 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걱정은 좀 붙들고 네. 혼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도 딱 이렇게 받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절대 안 받아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절대 안 받아지는 게 뭐냐면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 돈하고요. 왜냐면 신령님들은 제자가 돈 욕심을 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신령님들이 이렇게 제가 올해 돈에 그 굉장히 돈에 그 저기 운이 좋아요 올해가. 네.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그래서 아들 집 사도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이거를 뺐다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영락없이 신령님들이 그거 잘 되게 안 만들어줘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 신령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머리빡이 있지 사람들만 사람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네. 나도 다 똑같고 네. 그래서 돈 욕심 부리는 그 돈 액수 네. 그게 잘 안 가르쳐줘요. 아. 헷갈리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안 줘요. 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얼핏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오는 손님이나 신도들의 그 앞을 봐주시는 거는 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딱 나오는데 선생님은 또 선생님하고의 싸움이 또 있잖아요. 신령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훨씬 더 힘드시겠네요. 그래갖고도 안 되면은 또 볼펜으로 막 그려보고 네. 실려라고 이제 아. 근데 10번이면 3번은 자동 실리고요 7번은 내가 기도와 싸워서 받아내야 돼요. 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네. 기도도 가서 내 머리를 영을 막 이렇게 씻고 이것저것 다 받아봅니다. 뭐가 잘못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순간 나도 몰랐는데 나한테 부정이 껴있다 아. 이런 거, 상문살이 들어있다. 네. 이런 걸 막 알려주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인데, 맨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보면 우리도 몰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신령님들이 답을 빨리빨리 가르쳐 줘요. 아. 그러니까 법당에서도 기도를 확실하게 기도를 쫙 하잖아요, 저희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받아보려면은, 그게 뭘까. 영적으로 받아보고, 막 그래요. 근데, 법당에서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네. 한겨울에, 진짜 추워서 얼 뒤지겠는데,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잠깐 했어. 잠깐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 점을 봤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나와요. 아. 신령님들이 주시는 기도하니까. 아.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룡산, 인왕산 가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신령님들이 그냥 저절로 막 힘감아, 시감아. 영적인 걸 확 지워버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 몸에 신령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요. 네. 간제보살님 계시죠. 가련장모님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네. 몇 살까지 살까. 저는 아직도 제 거를 몇 살까지 살 건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가르쳐주고 안 받아줘요. 네. 근데 단명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고요. 네. 어느 정도 살다 죽는다. 이 정도만 알아요, 솔직히. 네. 네? 그리고 제가 노후 생활이 굉장히 좋아. 아. 저는 노후가 지금 이렇게 사는 노후가 아니고 노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제 노후 생활이. 아. 네, 그거는 법당 나올 때 신령님들이 그냥 실린 거. 나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내 신도들 다 알아. 야, 나는 55세 되면 부자 된다. 60세 가면은 너무나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산다. 네.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55세부터 그 상승을 하면서도 잘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돈 짱 박아놓은 것까지 찾아내면 돈이 좀 꽤 있겠지. 네.
근데 신령님들이 그걸 짱박은 돈을 꺼내줄는지 안 꺼내줄는지 참 그걸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며칠씩 기도를 해야 돼. 네. 3일은.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알아내고 싶지도 않아요. 아. 제 마음이.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알아낼 수는 있죠. 알아내죠. 누가 답을 줘갖고 나한테 기도발 좀 시키면 기도하면 찾아내죠. 네.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찾아내요. 네. 저는 남의 거는 여기다 놓고 그냥 실리면 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네. 내 것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내 것만. 내 거, 그러니까 나 지방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서로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좀 이렇게 희한한 광경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다 자기 거는 두뇌. 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남의 거는 금방 알아, 그냥. 어. 근데 자기 거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내가 있잖아. 맞아요. 인간은 선생님. 나는 안 아프고 나는 잘 되고 고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정도 흐르면 또 본인 거를 다 알죠. 네. 어떨 것인지. 어.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아들 사주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아들 사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깨차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들 사주를. 또 저희 형제들 사주는 또 몰라요. 저는 안 봐요. 왜냐면 머리 아파요. 아, 그럼 일부러 머리 아프시니까 안 봐. 골치 아프니까 안 보시 안 보시는 거죠? 시들 인생치가 안 봐요. 다른 사람도 안 봐요. 내가 특별히 아끼고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네. 내 아들은 내 인생이니까 봐야죠. 네. 얘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건가. 그러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성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 근데 건강운이 안 따라준다. 네. 그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계속 또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3년째부터 그런다 그래서 보험을 한 170만 원 들어갈걸요. 왜냐면 결혼해서 혹시 아기 낳는데 네. 암이라도 조금이라도 걸리면 우리 집안이 암 집안이거든요. 네. 얘가 또 식생활도 그렇고 걸리면 아기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다 계획을 세우죠. 아. 제가 그리고 지네한테 늘어나면 늦지도 않을 거니까. 네.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뭐. 그리고 나 죽을 때 이제 선출해서 줘야지. 자기 건 잘 몰라요. 네. 근데 남의 거는 딱 보인다니까요. 네. 얼굴을 바라봐도 보이고. 네. 그 사람 말하다가 말꼬리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신에서 환하게 이렇게 줄줄이 꿈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줄줄이요? 꿈으로 줄줄이 아, 보여줄 때. 아, 네네. 100% 맞아요, 그럼. 그래서 아 오늘 법당 난리 나겠네 하고 오면은 정말 난리 나. 아. 바빠가지고 막 네.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흐름 같은 건 다 맞아요. 아, 예감이 그냥 바로바로 드시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저희 법당 같은 경우는 잘 불리다가도 또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법당 같은 경우는 제가 죽는 날까지 네. 제가 운영하는 날까지 네. 꺾이진 않아요. 아. 법당은. 그렇게 신령님들의 기세가 이렇게 기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막 엄청 바쁘신데도 그래도 선생님 촬영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개인 기도를 많이 한다. 네. 그래야지 자기 점을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랑 연관된 남편이나, 자식. 네.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감으로 그냥 저절로 받아줘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갑자기 네. 이렇게, 제가 남편에서 다 모르잖아요. 네. 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 몰랐어. 기도하면, 제자야, 그래요. 제자야. 신이 있다니까요. 네. 계신다니까. 지금 그놈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런 것까지 싹 가르쳐줘요. 그럼 놀래가지고 제가 네. 전화를 해요.
아니요, 나 아무 일 없어. 막 이래요. 네. 그냥 기도나 잘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우리 공양주 보살한테 전화해보지. 네. 그랬더니, 보살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보살님한테 말하지 말라겠는데, 나만 아는 일인데. 어. 그러니까. 와.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고요. 네. 뭐, 위험한 일이 이렇게 처할 것 같잖아요. 네. 내가 또 남편이 처할 것 같으면요. 그게, 순간적으로 제가 실린다 그랬잖아요. 네. 순간 실려서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위험한 일을 처할 때. 네. 근데 그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그런 건 직감이죠, 선생님. 네. 네. 한 번도. 아. 내가 며칠 있으면, 성씨가 지읒자인데, 그놈이 등쳐먹고 돈 가져가고 칠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조심하라 그랬더니, 나더러 갑자기 잠자다 말고, 무슨 봉창 떠는 소리냐. 내가 더 잘하니까 신경 꺼라 그러더니, 딱 당했대, 정씨한테. 아.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애원한 거예요, 제가. 근데 쪽팔려갖고 지금도 나한테 말 안 해. 아. 공양주만 말했대, 공양주한테만. 네. 돈 잃었잖아요, 4천만 원. 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실리는 말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아. 백발백중에 그런 거는. 네. 피해 가지 않아요. 내가 아는 분한테, 아, 자기 돈 나갈 거 다 나가고 그래서 좋다. 이제 나갈 거 없어, 선생님. 그러길래, 아니야, 다음 달에 또 돈 나가. 계속 나가.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가지고, 맨날 돈 나간다고 짜증난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 상반기에 돈줄이 어떨 거냐고 물어보길래, 네. 상반기에 돈줄 막혀, 돈 안, 몰라, 잘 본다 소리가 안 나와. 그랬더니,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집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안 나온다고. 안 나와. 돈 몇 줄 안 돼 안 돼 막 그랬거든. 네. 그랬더니 실제로 돈이 안 돼. 아. 왜? 코로나가 왔잖아. 아, 그러네요. 선생님. 코로나 와가지고 이렇게 돈이 못 벌고 못 들어올 줄은 상상을 못했대. 그냥 선생님이 그런 말 하길래, 아, 딴 소리를 할까,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했다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감독님, 뭐 네. 저희 잠재기 자기 죽을 날 모르는 건 사실이고, 사실 작정하고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도 있어. 네. 그만큼 그건 쉬운 건 아니야. 네. 아까 직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듯이. 네. 순간 쉴 때도 있어요. 네. 직업이요. 네. 너는 쇠를 만드네? 이런 거. 네. 이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너는 교수네? 너는 선생님이네? 그건 아니고, 너는 애들을 막 가르치는 일인가 봐.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오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저녁에 일하는 아줌마들 오잖아. 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천장이 화려하고 반짝반짝해 막 이런 말을 또 나와.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다방에서 몸 파는 애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걔를 보니까 빨간 구두에 빨간 미니스커트가 보이는 거야. 아.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야, 왜 근데 빨간 구두에 빨간 미니스커트 이게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딱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 이게 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일반인들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놀랍네요, 선생님. 감독님. 네. 알고 잡은 거 다 알았으면 여기까지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